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뭔가 시사점을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죠.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이데일리 정책팀장으로 있는 최은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 기자님 하시고 나면서 갈 때 다음 주는 세법 개정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랬었는데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거의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즘에 여의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예, 이것도 맞물려서 세법 개정안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뭐 세법 전쟁이 이제 사실상 이제 터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뭐 계속 뉴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오후에 이제 엠바고 풀린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경제단체나 뭐 시민단체에서도 뭐 관련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정면 지금 충돌인 양상인 게 기재부의 그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금투세, 그리고 뭐 상속세, 네. 뭐 밸류업, 과세, 그게 이제 뭐 3대 뇌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뭐 다양한 그 쟁점을 가지고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세법이 기재위에서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어제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네. 이제 김병환 위원장이 이 같은 세법을 기재부 1차관을 하면서 설계한 이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된 기업 관련한 증시 관련 세제가 통과했을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된 발언을 뭐 저번에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해가지고요. 그런 그 금융당국의 입장도 주목되는데 어제 이제 바로 일성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임무가 시장 안정이다라고 네. 해가지고요. 앞으로 어떤 세법을 통한 그런 그 시장 그 변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것임을 좀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창용 한은총재,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이른바 F4 회의라고 해가지고 뭐 매주 이제 관련된 그 정책, 재정, 금융 관련된 내용을 조율할 거 보이는데요. 지금 뭐 11월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뭐 지금 9월 정기국회부터 세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12월 연말에 아마 처리가 되거나 그럴 텐데 그에 따른 아마 파장이나도 그 논의할 네. 것으로 보여서요. 그것도 주목되고요.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 요 관련된 게 있어서 그것도 함께 또 그 봐야 할 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재부가 지금 마련한 세법 개정안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매년 그래서 하는 작업인데 결국 법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국회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정치 지형은 사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이 좀 그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말씀하신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밖에 없는데 일단 제일 시장에서 예민하게 보는 게 금투세잖아요. 예, 금투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민주당이 좀 뭔가 당론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다 예,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이미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글쎄 그 이재명 뭐 전 대표나 향후에 어쨌든 이게 벌어지면은 그 향후 어떤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까지 다 영향을 네. 끼치는 걸 다 보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내용을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금투세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거는 예상하시다시피 간단합니다. 뭐 금투세 그 폐지,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담는 건 간단한데, 그럼 민주당은 뭘까 이걸 봤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해가지고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오는 금투세 입장이 정리를 해보니까
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갈래를 보이는데요. 뭐 첫째는 뭐냐면 내년 1월에 원안 시행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행을 일단 유예를 하자 몇 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세 번째는 내용을 수정해서 내년 1월에 시행을 하자. 수정안을 이제 시행을 하자. 수정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처럼 뭐 원안 시행은 아니지만 내년에 일단 시행을 하자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예. 지난 10일 날 네. 그때 이제 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나와서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봐야지 않겠느냐. 그때 그 말씀하셨어. 해가지고 네. 했었고요. 네. 또 24일 날. 그때 이제 KBS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요 나온 게 금투세를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이제 수익까지 이제 비과세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연 예 1년에 예, 1년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억으로 이제 한 두 배로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을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러면 연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연기는 접고 수정안을 내년 1월에 하자는 건지 그게 지금 교통정리가 명확하게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말씀했던 세 번째 내용 수정에서 내년 1월 시행이라는 게 이전 대표의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전 대표 말고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의원의 이제 그런 의견으로 나왔는데 네. 이전 대표가 그런 일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내년 1월 또 시행이라고 또 얘기는 안 한 상황이고요. 근데 더 복잡한 게 어제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YTN 라디오에서 나온 거는 이 양반 원래 그냥 원안 시행이었는데 예 예정부대로 이제 시행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 그건 지금 당 대표 그 후보로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요. 민주당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자기네가 어쨌든 절대 일당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당론을 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법안이 계속해서 혼란을 시장에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계속 뭐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원안이 됐든 뭐가 됐든 내년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파장이 꽤 클 거다. 가뜩이나 지금 미장으로 사람들이 지금 투자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들 많이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뭔가 이 얘기는 좀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뭐 지난주 계속해가지고요. 그 관련된 의원들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그 임광현 이제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뭐 시행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밝혔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8일에 열리니까요. 네. 그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차장이니까요. 청장 다음에 이제 넘버 2까지 이제 여기 네. 이제 고위직원. 이고 그 평생을 이제 세금 관련된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이쪽 전문가네 이쪽 예. 전문가입니다. 제일 민주당에서는 올해 그 세금을 본 예. 전문가인데요.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게 우선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그게 5천만 원 그 공제를 했는데 그걸 1억으로 높이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얘기랑 비슷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천 징수가 6월하고 12월 두 차례 이제 걷어간 뒤에 일단 걷어간 뒤에 다시 이제 돌려주거나 하니까 예, 그 문제 제기했었죠.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공백기가 생기고 당장 이게 투자할 자금이 지금 맞아요. 없어지는 그러면. 뭐 목돈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듬해 5월에 확정 신고 단 한 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세처럼 예. 예,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지적도 나왔습니다. 뭐 부양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을 좀 얻으면 그것에 그런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 공제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문제. 예 그래서 했는데 금융 투자 소득은 이런 그 인적 공제하는 그런 소득 대상 기준을 정할 때 여기서 이제 금융 소득
부분은 빼기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좀 제외하기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제외를 안 했으면 또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그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내년 1월에 이렇게 처리를 하자. 그러면 시장에 뭐 미칠 파장도 뭐 공제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고 네. 좀 여러 좀 뭐 그 원천징수나 그런 것도 예. 풀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안도 내고 있는데요. 한번 요 안이 될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 기자하고 말씀 나눴던 중에서 조금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그렇다 싶었던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자산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가 굉장히 세게 나와서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분들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투자해가지고 소득이 나서 그걸로 이제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 소득을 늘리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건보료까지 더 나오면 정말 사실은 투자에 대한 수요가 투자에 대한 의지가 확 꺾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다. 내용이 이 정도면은 많이 좀 전보다는 원안보다 수정이 됐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근데 결국은 돼야죠 이게. 그렇죠. 사실 뭐 이데일리 TV를 보고 많이 정책 영향을 받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생물이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았지만은 여러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은 이게 교통정리가 지금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막 왔다 갔다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교통정리 그 속도를 어떻게 이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도 좀 물음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세법이 이게 통과되는 그 시점이 예산안 처리 시점하고 같습니다. 네. 그럼 예산안을 처리를 할 때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같이 이렇게 처리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 쭉 그 예산안 처리 시점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이제 12월 21일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원래 법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는 12월 2일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요렇게 막 뭐 몇 주씩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여야 정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쵸. 예산은 합의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은 예산한대로 아마 또 충돌이 벌어질 텐데 세금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시한 내에 과연 올해 합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늦어지게 되잖아요. 늦어지게 되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뭐 1월 초다. 그렇게 딱 되면 증권사들이 관련 거래를 하고 하려면 지금 뭐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뭐 구체적인 그런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2월 뭐 올해도 한 뭐 크리스마스 때 처리된다고 하면 뭐 누군 휴가 가고 누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1월 초에 한다고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금을 또 뺄 우려도 있고 막상 시행한다 했는데 여러 또 오류가 또 벌어질 우려도 있고요. 또 11월에 또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대외 변수 이슈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 합의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게 무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국회 논의의 어떤 교통정리 네. 속도는 한번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도 증권사들이랑 간담회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그게 벌써 한 달쯤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기준이 정해져야지 준비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야 해서 그냥 증권사들이 뭐 마구잡이로 막 굉장히 포괄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뭐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이게 빨리 기준이 정해져야지 증권사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할 건지 말 건지부터 빨리 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걸 정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연말까지 정쟁의 도구로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가상과세 관련된 얘기, 이것도 좀 계속해서 지금 최 기자가 좀 더 주목을 하시는 예,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뭐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 젊은 세대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럼요. 많고요. 네. 그리고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혹시 다양한 규제나 여러 개 생기게 되니까 네. 어차피 그러면 그 금융 그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트럼프가 피격된 이후 아니면은 미국 대선 상황을 보고 가상자산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금을 빼가지고 가상자산에 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금투세가 유예될 때도 가상자산 유예랑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같이 유예가 됐거든요. 그 자산의 어떤 투자 성격을 같이 한번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더 정리가 안 된 게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를 얘기를 한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또 유예를 하는 그 안을 냈고요. 2년 유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금투세 입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할지 지금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 1월에 금투세 과세가 시행이 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비과세로 그냥 유예가 된다고 하면 여러 투자 자금이나 그쪽이 오히려 가상자산 쪽으로 가게 되고 뭐 거기에서 또 가상자산에 잘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최근에 봐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이 또 상당히 네. 크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사태가 왔을 경우에는 또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논의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재부 안대로 2년 유예가 만약에 된다고 쳐도 그것도 문제인 게요. 2년 유예를 해서 2027년 1월에 시행하자는 건데 2027년이 뭐가 있냐면 3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요. 그럼 그러네요. 보통 대선 몇 개월 전에는 다 여야 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 아니면 그렇죠. 또 친코인 정책 입장을 네. 밝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7년 1월에 시행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저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어차피 2년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2026년 그 대선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금투세 어떻게 할지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툭툭 던지는 얘기가 뭐 여든 야든 뭐 정부든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같이 한번 좀 패키지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생각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관료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쪽에서도 일반 그 주식 투자하는 거랑 가상자산 투자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뭐 사기고 아니면 여전히. 또 뭐가 예. 있으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하니까 예. 일단 그 골치 아프면 일단 나중에 한번 밀어놓자. 네. 뭐 2년 뒤 이후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듭니다. 루나스타 때도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약간 사행성 그런 거에 투자해서 손해본 거는 네 탓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도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좀 같이 이게 과세 문제로만 과세 문제로 제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돼서 뭐 지능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같이 좀 그 결국 그 몇 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전면 금지를 시켜버리거든가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상법 개정안 관련 상속세 이 예. 부분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도 되게 또 예. 아주 바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재부가 발표한 이제 상속세 골자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예.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그리고 이제 대기업 그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 평가를 또 그 20% 있던 거를 아예 이제 없애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한 10배 상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의미는 상당히 큰 게 뭐 상속세율, 과표, 공제 모두 다 손질하는 게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낸 거래가지고요. 네. 사실 뭐 해외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높고 또 기업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상속세를 좀 완화해달라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도 많이 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또 친기업 성향도 반영을 했고요. 또 네. 워낙 뭐 저 서울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일부 그 정말 이렇게 슈퍼 뭐 리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향후 이제 지나다 보면 이대로 놔두면 뭐 중산층까지도 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개편 논의가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때 나온 걸 보면은 또 부자 감세구만 그것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기업 그 상속세 그 할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데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좀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금투세입니다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더 양자 간에 이렇게 뭔가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요 그 기재부 안 중에 한 두 가지는 그 민주당이 뭐 아예 그냥 이런지야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좀 합의 뭐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해 주신 뭐 그 뭐 할증 부분이나 최고 세율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부자 감세고 뭐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45% 정도 있는데 이걸 낮추면은 최고 세율이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것보다 상속세율 최고 세율 낮추는 게 말이 되냐 불로소득을 그런기 때문에 세율 부분 뭐 할증 평가 부분은 이런지야 지금 그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공제 한도를 이제 그 자녀들 그런 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거는 이제 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일괄 공제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억 원 정도 그거를 이제 그 공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전체 그거를 민주당 안을 보면 상속을 했을 때 이제 공제가 한 15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되는 그런 아니고요. 이제 정부 안은 자녀당 5억 원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제 자녀가 뭐 3명, 4명 가면 10억, 20억 뭐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통상 한 뭐 한 자녀 2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그 기초나 공제 이걸 붙다 보면 한 17억 원 정도 그 수준이라 민주당은 한 15억 원 정도 자녀 공제 별 차이가 없네요. 뭐 여당은 한 17억 원 정도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 가능성이 공제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밸류업 과세 이것도 좀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크죠. 예.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저 뭐 첫 번째 내용은 주주 환원을 늘린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이제 깎아 주는 예. 그런 혜택을 주고요. 그런 이제 법인세를 깎아 준 이제 이런 밸류업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좀 현행제보다는 이제 줄여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 뭐 예. 5% 초과분에 대해서 뭐 5% 공제율을 적용하는 뭐 그런 법인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게 뭐 14% 세 그 일괄 세율 그거를 9%로 낮추고 뭐 종합 소득 과세했을 경우에도 저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 예.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번 주에 또 그저께 입장을 밝혀가지고요. 또 반론을 좀 예. 제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세제법 개정안에 밸류업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나왔던 지적이 뭐였냐면 소액 주주들 는 뭐가 있어요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아니 뭐 좋은 얘기예요. 뭐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정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세제 혜택 주고 오케이 좋은데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 얘기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 물적 분할 기업 분할 좀 두산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민주당이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결국 예. 이제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의 예. 얘기인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그 3법 개정 관련된 예.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진성준 저 의장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잘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배석했을 때 이제 김남근 의원이라고요. 그 예전에 참여연대 변호사였죠. 변호사였고 지금 이제 그 정무위에서 저 요 관련된 내용을 네. 하는데 꾸준히 요런 이제 관련 증시 관련된 뭐 질의나 아니면 법안이나 그런 걸 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성준 의장하고 김남근 의원 얘기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회의 어떤 충실 의무 대상에 이제 주주를 이제 포함하는 그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그 내용도 들어 있고 감사와 그 이사의 어떤 분리 선출에 대한 단계전 확대. 현재는 이제 감사위원 이제 그 상법상 1인 분리 선출이 의무인데 이걸 아마 2인 이상으로 아마 늘리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해서 현재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그 결집을 해서 그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이사들한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요거는 뭐 여론에서도 환영하고 있고 뭐 여야 간에도 뭐 정부도 이게 금융위가 크게 반대할 맞아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핵심이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즉각 이제 그 반발을 그러면. 하고 나왔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좀 소송이 좀 남발될 수 있고 또 집중 투표를 그 확대했을 경우에는 외부 세력, 투기 세력한테 기업 경영권이 좀 뭐 흔들릴 수 있고 뭐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뭐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할 텐데 그 21대 국회에서도 네.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업 재편 그다음에 사실 SK도 좀 그런 얘기가 물론 조금 그쪽은 좀 줄인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고 한화 얘기도 얘기 나오고 있고 등등등 하여간 지금 그 상법 개정을 재계에서는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민한 문제들, 뭐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 문제 등등등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이제 한꺼번에 빨리빨리 좀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걸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대체 소액 주주들 밸류 맨날 밸류 하는데 그럼 뭐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 사라는 얘기냐 소액 투자자들은 맨날 물리고 당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맞아요. 예 그럼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는 절름발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런 그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뭐가 나왔죠 이번에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법 이제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가동 이런 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추가를 하자 그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주주 환원을 늘리는 어떤 법인세 감면 요것도 이게 3년 한시 적용인데 3년 한시 적용하지 말고 이행할 예. 거면은 예. 기업들이 3년 후에도 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한시 적용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뭐 거버넌스 개혁도 하면서 기업 그 주주 가치를 좀 환원하는 그런 우량 기업들, 밸류업 기업들에는 확실하게 좀 인센티브는 네. 좀 시원하게 한번 주자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밸류업 정책에 성공했던 이유도 살펴보면요. 일본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 스튜어드십 이거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그때 반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뭐 주시장도 굉장히 좋고 일본의 해외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런 거죠. 법인이 경영진이나 오너가 회사 돈을 자기 돈이 아닌데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자기들 오너한테나 또 기업 회사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회사를 재편한다는 이런 어떤 결정을 못하게 막는 어떤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밸런스 있게 맞춰주지 않으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해봤자 일본처럼이나 뭐 이런 데처럼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오늘 최 기자님이랑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예, 그렇습니다. 연수 가신다면서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예, 워싱턴 DC로 갑니다. 올해 대선 있으니까. 예.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가시는군요. 공부 많이 하시고. 예. 내년에 복귀하셔서 또 좋은 내용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회 주시면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